요리밖에 모르는 주방장. 낙지 손질 때만 되면 무림의 고수로 변신. 날카로운 눈빛과 그보다 화려한 손놀림을 부시러 우와 대단해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주방장님 옷님 받쳐 빡빡빤 낙지는 찬물에 헹궈 몸난장을 하는데 여기 자르르르 낙지 속살 곱기도 하다. 손질 전에는 축 늘어졌던 낙지 손질 후에는 요렇게 변했으니 그냥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가정에서도 탱글탱글 맛있는 낙지 요리 잡수시려거든 두 손에 힘 꽉 주고 밀가루와 굵은 소금 목욕 잊지 마세요. 밀가루, 굵은 소금으로 한결 부드러워진 낙지 어? 결대로 쭉쭉 찢어 손질하고 찢으시네요. 어디론가 가는 주방장님 이번엔 또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 바늘 가는데 실가고 낙지 가는데 양념장 빠지면 섭하지. 매콤한 맛 내는 고춧가루 고추장 물엿이 양념 한 세트 잡내 잡는 소주 한 병 콸콸콸 양파 곱게 갈아 준비하고 그리고 주방장의 비밀 변기가 순서대로 나오니 음식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새우살이랑 바지락 살을 갈아 넣고 있어요. 다진 소고기, 새우, 바지락이 양념 비법 삼총사. 구수한 소고기, 양념장에 풍덩. 그리고 바다 냄새 물씬 풍기는 바지락과 새우도 곱게 갈아 양념장으로 직행하고 휘휘 저어주면 비로소 하나가 된다. 코끝이 찡! 혀끝에 군침 도는 비법 양념장 완성! 기름 두른 팬 뜨겁게 달구고 깨끗이 손질한 낙지 프라이팬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맛쇼는 이제부터! 오 뜨겁다 뜨거워! 한번 익히고 향도 나고 센불에다 볶아야 저기 낙지가 부드러워집니다. 화끈하게 불샤워 마친 낙지 잠시 숨 고르고 다시 프라이팬 핸! 입맛도 드는 싱싱한 채소들과 뒷번 양념이 한데 어우러지면 명불 허전! 손님들도 너도 나도 칭찬하는 낙지볶음 이름 비로소 얻게 된다! 콩나물 두부 접시에 얌전히 담고 오늘의 주인공 낙지볶음! 가운데 자리 차지하면 천하일미 부럽지 않다! 이제나 저제나 낙지볶음 기다리는 손님들 낙지볶음 밥상 위에 대령하자 때는 이때다! 맛있게도 냠냠!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까? 아, 이 언니는 예쁘게도 먹네! 맛이 어때요? 낙지가 되게 질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는 되게 탱글탱글하더라고요. 저기 술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네, 이런 거예요. 뭐 말이 필요합니까 이거? 이거면 됐지. 안 그래요? 먹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낙지의 식감 그 비결이 대체 뭐래요? 이거예요. 이거요? 낙지 볶음 맛의 비밀이 프라이팬이라고? 에이 설마? 낙지는 오래 볶게 되면 질겨지고 맛없기 때문에 예. 이 화력이 좋아가지고 중화렌지 사용하고 있어요. 아하! 고운 조리에 용이한 중화식 화덕이 낙지 맛의 비밀이었구나.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중화식 화덕과 가스레인지에서 낙지볶음을 만든다면 맛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중화식 화덕의 낙지볶음은 요리 시작 2분 만에 완성! 가스레인지 낙지볶음은 계속 조리를 하는데 더 질겨지겠죠? 중화식 화덕과 가스레인지에서 조리한 낙지볶음의 맛을 시민들에게 들어보기로 했다! 과연 시민들은 두 개의 낙지볶음 중 어느 쪽 낙지볶음을 선택했을까? 맛보고 음미하고 사뭇 진지한 표정의 시민들. A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저거 좀 더 D가 좀 더 질기고. A는 좀 쫄깃쫄깃하고 싱싱하고 단맛이 나는데 B는 조금 오래됐다고나 할까? 총 15명의 시민들 중 12명의 시민이 중화식 화덕에 볶은 낙지볶음을 선택! 중화식 화덕에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볶아낸 것이 대박집 낙지볶음 맛의 포인트! 먹고 또 먹고, 먹고 있어도 또 먹고 싶은 그 맛!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도 그 맛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 중독될 것 같다! 아 어떻게 진영이도 한 입만 주세요. 아 야박하다. 맛있게 매운 맛 있잖아요.